일단 오늘 경기 류현진 선수의 이제 성적을 좀 살펴드리면 6이닝 10피안타 3탈 3진 2실점 93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안타는 굉장히 많았고 탈 3진도 평소에 비해서는 적었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최고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겠어요. 오늘 뭐 10피안타 하나 맞는데 이제 그거를 볼넷을 일단 주지 않은 게 정말 컸던 것 같고 중요한 순간마다 뭐 병살, 땅볼 유도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회에 일단 뭐 공 7개로 잘 넘겼는데 2회부터 이제 위기가 좀 시작이 됐죠. 네. 벨 선수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왜 자책점이냐 자책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시벨이 이제 일단 2루타를 쳤잖아요. 네. 이거는 류현진 선수의 책임주자이고요.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마틴 선수가 야수 선택을 한 거죠. 네. 그 3루 쪽에 공을 던졌는데 그 주자가 일단 세이브 된 걸로 간주를 하고 거기서 공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실책이 주어지고 주자가 2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책을 통해서 주자가 추가 진루를 하긴 했는데 주자 자체가 이제 책임주자들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책임주자가 들어가게 하는데 류현진 선수의 책임이 컸다고 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점이 다 류현진 선수의 자책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책이 아니었어도 그 일루 주자 나중에 해서 다 들어와 두 점은 다 들어왔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보는 뭐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책이 실책이 낀다고 무조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투아웃의 실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10점 100점을 줘도 그렇죠. 그건 쉬워요. 그거는 쉬운 건데 이럴 때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결국은 이제 이 자책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실책이 없었어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1루 주자가 득점할 가능성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자책점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효님이 출루한 게 에러로 출루한 게 아니라 야수 선택으로 자책으로 기록이 됐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벨한테 2루타 맞았을 때 와 진짜 벨 진짜 잘 치더라고요. 근데 이 벨을 뭐 그 다음에도 안타를 맞긴 했지만 저는 그 벨을 상대로 그 병살 유도하는 컷 패스 볼 때 그때가 제일 진짜 오늘 경기야. 어떻게 오늘 올 시즌 최고의 공이었다는 오해였죠. 몸대가 바짝 붙이는 커터. 아 정말 좋았어요. 대감님이 보자마자 오 막 하는데 저도 그 순간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요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벨을 울리나 벨린저하고 벨의 대결인데 둘 다 팔팔 날았어요 오늘. 그렇죠. 벨린저도 멀티히트 기록했고요. 피츠버그의 조시벨도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벨린저 슈퍼 캐치 있잖아. 류현진 실점 하나 또 막아줬잖아 또. 진짜 그 마지막 캐치가 류현진 선수를 살렸죠 사실. 정말 어려운 플레이였는데 그쪽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펜스도 아니잖아요. 전광판이 있고 다른 데보다 좀 높은 펜스인데 거기서 펜스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벨린저가 뭐 류현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었잖아요. 지금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공수 양면에서 벨린저가 뭐 또 공격에서 캐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타격 성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랬잖아. 류현진은 홈런 못 쳐. 근데 어제 갑자기 필이 왔다 그랬잖아. 오늘 칠 것 같다고. 오늘은 오늘 경기에서 칠 것 같다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 치는 잠적하는데 조금만 높았어도 이건 넘어가는 거야. 조금만 더 높았어도 진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나왔잖아요. 30개 구장 가운데 그 타고 홈런 되는 건 13구장에서 홈런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PNC 파크가 대표적인 투수 치는 구장이었기 때문에 이 타구가 안 넘어갔던 거지. 점장이 살짝 높았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 383피트? 류현진이 종전에 제일 길게 치게 281피트래. 피트가 더 나간 거예요. 오늘 타구 귀걸이도 이제 개인 신기록을 세웠네요, 그러면. 아, 어쨌든 간에 오늘 류현진 뭐 하나 칠 것 같다는. 아, 저 평상시 류현진 좀 타격 무시했잖아요. 홈런 안 친다고. 맞추는 데 좀 좋은데 홈런이랑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못 친다 단정을 줬는데 어제 진짜 느낌이 왔더라니까. 4회 친 그 2루타가 결국 결승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구가 이제 3대2가 되는 타점이 됐기 때문에 류현진 타점이 생겨 언제 자기가 결승 다쳐보겠어. 오늘 같은 날이 언제 또 올지 몰라. 그리고 또 말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뭘 바꿔요? 홈런 왜 오늘 또 홈런 나올 뻔했는데 저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승 타점. 결승 타점.
그리고 또 기록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6회 희생번트도 기가 막혔죠. 그죠. 네. 오늘. 전진 수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타구의 힘을 죽여서 잘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앞거는 무사히 3루, 그 다음에 무사히 1루를 넘겼는데, 특히 무사히 3루 때, 외야의 플라이들, 애들 버디 후거랑 밸런스 잡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예. 네. 예? 그 웬만한 시대만 하나 거리에서 악수할 것도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상대 팀에서 피치보고 3루 코치가 안 된다. 제대로 없게 좋다. 그런데 그 버디고 공이 뭐 90만 얼마? 뭐 무지 빨랐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버디고가 네. 일단 송구를 했는데 그게 90몇 마일이 나왔습니다. 네. 원바운드로 가긴 네. 했는데 그거 제대로 이 위치가 정확했기 때문에 3루 코치의 판단이 맞았었고 유머니 발이 느린 선수가 아닌데 그랬다는 거는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수비의 도움을 톡톡히 받다. 아, 98마리였대요. 박민선님.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물론 도야가 이렇게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KBO를 좀 이제 그 김창동님 크버스 60점 이상이라는데 예, 자 우리 뭐 KBO를 무시하는 거 아닌데 예. 우리 KBO 리그의 어깨였으면 다 들어왔지 솔직히 그렇죠 예, 예, 다 들어왔을 거예요 예. 진짜 이 예전에는 다저스 타선을 많이 깠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수비를 못하냐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도와주고 직접 지원도 많이 해주고 수비도 잘하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네. 궁합이 맞아 그 류현진 막 쳤을 때 이거 네. 쳤을 때 난리 났잖아 네. 벤치에서 그리고 류현진도 나중에 그 저 벨린저 아, 하이파이브인데 야 세상 사람 천진난만하게 웃나 아 진짜 오늘은 아니 뭔가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았던 것처럼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뭐 일하면서 잠깐 옆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2013년 2014년 때 류현진 네. 이제 다저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는 이제 헨리 라미레스도 유격수 보고 좀 수비수들이 워낙 안 좋아서 변형이 푸른 한화였어요 한때는 이거 한화 팬들을 좀 몰매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좀 수비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수비를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승리였다고 봐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따낸 거는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봐봐 오늘 헌터 펜스 같은 애가 외야 수비 봤어 봐 아~ 다 들어왔어요 네. 헌터 펜스 소녀 메이저 네. 대표 소녀 어깨 아니야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정말 진짜 잘 맞아 진짜 오늘 네. 류현진 선수가 제구가 안 됐던 게 네. 제가 경기를 보다 보니까 마운드가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파이크를 계속 이제 뭐 흙이 끼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하체도 좀 불안했을 거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몸을 2시간 정도 일찍 푸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깨가 식는 바람에 좀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피로가 빨리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고 약간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스파이크에 자꾸 뭐 끼잖아. 예.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뭐 고기를 먹었어. 그런데 투스피경 이쑤시개가 없어. 없어 주위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 뭐 꼈어 답답해 그때 얼마나 찝찝하고 그렇죠. 물론 적절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어째 상대로 기분 나쁘다 안 좋잖아 자꾸 혀를 막 이렇게 만지고 이래요 막 신경 쓰고 여기 발도 그래요 자꾸 이거 끼면은 이게 그냥 깨끗한 스파이크로 이거 밟고 던지는 거나 자꾸 진을 끼는 거나 이게 다릅니다 네. 현진이 31일 등판까지 포함해서 이달의 투수상 수상하나요? 뭐 한 번 더 등판을 할 수도 있죠 네. 매치 전이죠 네 매치 전에 아마도 31일날 등판 예정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대감님이랑 형순 씨랑 뭐가 틀렸냐면은 이 형순 유생이랑 뭐가 틀렸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게 형순 기자 말이 맞아요. 네, 네 번 등판이에요. 네. 근데 미국 날짜로 계산을 해요. 아~ 5월 선수상은 예. 그거는 세 번이 맞아요. 3연승이거든요. 네. 대감님이랑 잠깐 헷갈렸던 게 그건데 그렇구나. 네. 어떤 걸로 놓고 봐도 류현진 선수는 5월의 최고의 투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투수상도 뭐 중요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또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죠? 받으면 뭐 땡큐 그렇죠 못 받아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 네. 뭐 저 전체를 통으로 봐야지 한 달만 잘할 게 아니잖아요 네. 뭐 7월에 올스타도 있고요 1호 삼성님이 류현진이 올해 왜 이렇게 잘하나요? 단순히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왜 이렇게 잘할까요? 뭐 일단 내년 시즌 FA라는 동기부여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제구력이 좋죠 사실 지난 시즌에도 잘했어요. 부상 때문에 이닝이 적었던 거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2달 넘게 결장을 했고 그죠. 올해는
그거를 금방 붙게 했다는 거.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류현진 선수는 제구력이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최상위급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상슬로우님도 보더라인 활용이 아주 좋았다고. 네. 오늘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류현진 올 시즌 경기에 최악의 제구를. 네. 그러니까 피안타 10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츠버그 타자들이 일단 공략을 잘 해냈어요. 또. 오늘 피츠버그 타자들이 따박따박 치는 전략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장타를 노리는 큰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갖다 맞추는 스윙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잘 맞은 타구도 있었는데 먹힌 타구도 안타가 되는 비율이 오늘은 높았습니다. 아, 일사슬론이 아, 올해 잘하는 이유. 보더라인 미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막 가운데 몰리는 것도 있고, 네. 체인점 바깥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운데 밋밋하게 들어온 것도 있고, 네. 반대투구 진짜 많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류현진 컨디션 정말 안 좋은 날이었어요. 네. 안 좋았는데, 안타 10개 맞고도, 네. 볼넷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요. 최고로, 최대한 실점을 억제했잖아요. 신현 이상 누구든 맞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정말 잘한 거예요. 오늘 예. 대정기님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너무 안 잡아줬어야 했는데 반대편 추구가 일어났을 때 심판이 안 잡아줬어요. 그렇죠. 못 봐서. 네. 그러니까 좀 있었죠. 포수가 앉아 있는 위치를 어쨌든 심판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츠버그 타자들이 좀 뭐 좀 배트를 짧게 지고 맞추는데 좀 그렇죠. 치중을 했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했죠. 세 개밖에 안 나왔잖아. 오늘은 3진 세 개밖에 안 나왔. 저기 류현진이 빠른 추구 수가 있었지만 마틴이 포부 자세가 좀 반박자 늦게 프레임 잡은 느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오늘은 좀 마틴 선수랑 호흡이 좀 맞지 않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 말고 다른 표현이 없나요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적합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위기에 강한 남자 위기를 아예 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죠. 근데 오늘 같이 위기 가는 날도 있어. 네. 벗어나야지 또. 그렇죠. 네. 그런데 류현진은요 오늘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나 조시벨한테 네. 거기서 몸쪽으로 딱 바짝 붙이는 거래요. 네. 벗어 안타 두 개 맞았잖아. 네. 그런데 고개 바짝 붙여가지고 이 뺏 안쪽으로 해서 벗어타를 네. 유도한 네. 장면은 이거는 왜냐면 거기서 쫄아가지고 네. 솔직히 막 실트 나와가지고 베란다 그렇죠. 큰 방망이에서 1점차 되는 거였어. 제 생각에는 바깥 네. 쪽에 던졌으면 네. 맞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야 거기서 이게 대단하구나. 벨 정말 지금 감각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걸 잡아낸 병사를 처리할 줄은 그리고 그 조시벨이 살짝 미끄러졌어요 출발을 네. 그래서 이제 일로 병사를 연결했는데 그것도 운이 살짝 다른 건데 네. 정말 이게 지금 이제 이주현님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야 팀 경기는 오늘 보이던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다 잘 맞아떨어졌어요. 수비가 도와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있었을 수 있었고 또 저번 방송에서 네. 그 벨 선수를 상대로 이제 좌중간에 펜스가 깊으니까 몸쪽 승부를 좀 효과적으로 네.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 몸쪽 커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김효님께서 이현 기자님 세이버매틱하게 따지자면은 위기 관리 능력은 허상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세이버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위기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이 류현진 선수가 WHIP가 원래 메이저리그 지금 올해 1위였기 때문에 예, 오늘 많이 올라왔겠네요. 네, 오늘 많이 올라왔겠네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올해 잘하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다 잘 되기 때문이죠. 그게 운이든 어쨌든 간에 네. 이 못하는 경기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든 안 좋은 순간은 찾아올 수가 네.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것도 네. 에이스의 자질 아니겠어요? 네, 근데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 다른 투수였으면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최소한 3, 4실점 이상은 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억제를 한 거예요. 그나마 네. 이제 실체성 플레이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 자체 그것만으로 막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른 날 다른 상황 그리고 재작년이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조기 강파 시켰을 거예요. 네. 로버츠가. 근데 야, 그래도 6회까지 뭐 잘 막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93개의 공을 던졌는데 10피안타 맞은 거 치고는 그렇게 투구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네. 그것도 역시 볼넷을 주지 않고 공격적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 베르나 베롱이 님인가요? 네. 볼산비가 그래도 15.1로 올라갔다고. 네. 15.1도 어디예요? 왜냐면 볼넷을 주지 않았으니까. 네. 네.